안녕하세요. 다 늙어가는 애필입니다. 제가 저번 10년 만에 저희 계정을 찾아서 접속했었죠. 계정도 찾은 김에 예전에 만들었던 오메가몬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오메가몬은 4배 150까지 찍을 예정이고 오메가몬 다음엔 알파몬 조그레스를 만들고 싶네요. 현재 디지몬 레벨은 67. 지금은 미궁이 제일 좋다고 하고 미궁캐도 전부 못 끝내서 여기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미궁 퀘스트를 깨가면서 드는 생각이 있더군요. 예전에도 미궁 퀘스트가 힘들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돌아와서 다시 진행해보니 역시 노가다가 좀 있는 퀘스트였습니다. 한 개의 층에 네 개의 구역이 있고 구역마다 같은 몬스터들을 여러 번씩 잡아야 하는 퀘스트가 많아서 요즘 게임들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꽤 버티기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미궁 퀘스트를 진행하던 중 시청자분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디마에선 사냥할 때 경험치 부스터라는 걸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치도 펌핑된 것 같으니 계속 미궁 쾌를 달려주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쾌가 정말 많군요. 조금 열받습니다. 미궁 쾌도 지루할 참에 시청자분께서 여러 디지몬들을 구경시켜주셨습니다. 저도 일단 오메가몬과 알파몬만 육성하기로 했지만 주기적으로 다른 디지몬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제 미궁 4층에 진입했습니다. 미궁캐는 이곳이 마지막이라고 하더군요. 10년 전에 못 깼던 미궁의 끝이 이제야 보입니다. 4층캐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힘들었던 보스전은 있었는데 다행히 도움을 받아서 쉽게 깨버렸습니다. 미궁캐도 끝났고 이제 뭐랄까 하다가 서버대륙 피라미드 캐를 추천받았습니다. 이것도 메인캐고 예전에 깨다가 힘들어서 안 깼던 것 같네요. 이어서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퀘를 진행하다 보니 맵도 하나 더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우편함을 봤는데 보상이 좀 있더군요. 최근 64비트 패치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디마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게 보여서 또 보상도 잘 줘서 유비로선 만족스럽군요. 또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받아서 스캔과 회수를 해야 하는 걸 구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NPC에게 안 가도 스캔과 회수가 가능하더군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무 버튼도 반응을 안 하고 게임이 먹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로그아웃을 하고 했는데